인제군이 지난해 스포츠 마케팅으로 75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를 올린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인제군은 지난해 22개 종목, 60개 대회를 유치해 모두 4,400명의 선수들이 방문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개소한 인제 전지훈련센터에는 10개 종목, 56개 팀, 천신 2명이 찾아와 머물렀습니다. 올해는 전국 단위 대회 60개와 전지훈련 70개 팀을 유치해 방문객 77,500명을 달성하고 경제 효과 92억 원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